정신과 은혜를 주행무진하는 센스틸러 배우 강홍석 씨입니다. 배우야? 배우야? 배우?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? 처음 인사드립니다. 배우 강홍석입니다. 사모님 나서 썹니다. 네가 뭐 질투의 화신이냐? 그런 거 아니라니까. 부회장님 넥타이를 매드리라 하셨어. 안 돼! 가까이 오지 마. 잘할 수 있습니다. 이상화! 땡큐! 맛있어. 가자 얘들아. 신이 내린 염원! 땀을 많이 흘리셨네요. 아, 네, 저 땀쟁이여서요. 예. 아니, 그 우리 홍석 씨. 네네. 그 살을 그때보다 엄청 뺐네. 네, 좀 뺐습니다. 예. 아, 원래 저기 홍석 씨가 네. 뭐 우리 라스에서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이제 햄버거 집을 해가지고 네. 살이 엄청 쪘었다고 그래가지고 예. 그때도 빼고 나는데 지금 더 뺐네. 네, 좀 예.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대단하네. 그래서 강홍석 씨가 김구라 씨가 날 알아볼 것이다. 또 선배님이 저보고 잘될 거라고 턱이 비슷하다고 아 예 그런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네네. 김구라 씨가 날 알아봐 주겠지 그 기대로 왔는데 아 턱으로 엮으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. 잘될 겁니다. 예 정말 스타성이 대단하신 우리 홍석 씨인데요.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네. 꿈이 뮤지컬 배우였습니까? 연기자였습니까? 사실은 원래 꿈은 가수였습니다. 아 가수가 원래 꿈이었구나. 네네네. 20대 초반에는 가수를 하고 싶어서 휴학을 하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요. 네네.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뮤지컬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김호영 씨 레이더에 아까 살짝 걸렸어요. 지금 너무 많은 장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모든 장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르가 한 곳이 있죠. 뭐죠?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죠. 뮤지컬. 아니 강홍석 씨하고 저하고는 한 네. 작품에서 네. 주인공을 같이 했었었고 네. 본인의 특유의 막 이런 막 이런 손짓들이 막 이런 취임새들이 있어요.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보고서 이렇게 이제 됐던 건 거죠.